동선이 꼬였고 다시 찍고 있어요. 예? 동선이 꼬였고 다시 찍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요. 그리고
지금은 컨셉이 예. 그 생활 용품 쪽에다가 네. 집어넣는 거예요. 아, 디퓨저. 네, 디퓨저. 얘는 북엔드. 와. 네, 이쪽에 책상, 책꽂이. 아, 이게 뭔가 있어요, 이게 네, 외출 봤을 때. 디퓨저로 쓸 수 있고, 얘는 그, 예. 책꽂이. 책. 네, 책 북엔드. 북엔드. 오, 생활 속에 있다. 그니까요. 뭐. 이런 식으로 머리 쓰셨구나. 이야, 이런 식으로 쓰셨구나. 아이디어를. 우리 창식님. 알아요? 아시는 분이죠. 난 너무 놀랐거든. 이번 예. 작품도 되게 독특한 게 많은데. 예, 예. 요번에 결정적인 게 조이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. 예, 놀랬죠. 예. 조이드가 이렇게 될 거라고. 사람들이 조이드는 뭐 장난감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. 예. 조이드가 그, 이렇게 손만 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제대로 보여주셔서 이번에 이게 폰이래요? 예, 폰이요. 폰이 개조해요. 뭐 폰이가 저 세기 말에 이제 막 좀비들 나오면 이제 어떨까 이제 그런 거 그런 아이디어. 이거 맨 처음에 개조한다 하실 때 너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래. 이게 또 미니어처에 또 편하게 그냥 자고 있잖아요. 예. 너무 무서워요. 이 살벌한 현장에서. 오, 야.